민철이가 C에 7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7호 교재는 내용이 뭐냐? 어떤 둘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떻다 그랬더니 뭐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나도 그렇다 아니면 나는 안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가 나 배고파 그랬더니 I'm hungry 그랬더니 듣고 옆에서 듣고 있던 형이 I'm hungry too 엄마한테 밥 달란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 tired 그리고 저 민철이 엄마가 얘기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도 I'm tired too 피곤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졸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진 게 난 졸린데 너 어때? 라고 물어보는 말도 있어요. 난 졸리다. I'm sleepy 그 다음 그렇지. How about you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한 다음에 I'm sleepy 상대방도 그런지 아닌지 궁금할 때 뭐라고 붙여서 물어볼 수 있다. How about you? 오케이. 이거는 how about you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난 추워, 너는 어때? 여기도 쓸 수 있고요. 난 피곤해, 너는 어때?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I'm not sleepy 이렇게 얘기하죠. I'm not sleepy. 자, 그럼 보겠습니다. I'm hungry의 뜻이 뭐라고요? 이런 뜻이죠. 그럼 I'm hungry가 왜 이런 뜻이 되냐? hungry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배고픈. tired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근데 민철이가 시험지에는 피곤하다라고 썼어요. 그럼 선생님은 틀렸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C가 틀렸기 때문이죠. 오케이. tired는 피곤하니지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피곤하다란 뜻이면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그때는 비동사가 필요가 없고 그냥 I tired 이러면 되는 거겠죠. 근데 tired는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한이라는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어떤을 잠깐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라 했어요? 비동사를 붙인다 했죠.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am은 I랑 쓰고 is는 he is, she is, it is랑 같이 쓰고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너, 우리, 그들 뜻은 다 똑같다.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이다,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시 앞에 오면 이런 뜻으로 쓰여서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바꿔준다? 하다시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tired의 뜻은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피곤한이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인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이고 이게 I랑 am이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고 이렇게 합쳐서 피곤하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떤 시 계속 나옵니다. sleepy 무슨 뜻이에요? 졸린 이라는 어떤 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졸리지 않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m sleepy 하면 난 졸린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how about you는 아까 얘기했다듯이 아까 설명했다듯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오케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고 sleepy. 너 졸리니? Are you sleep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 am sleepy 하면 난 졸린다가 되겠고요. sleepy. 오케이. 그 다음에 아픈 sick 무슨 시죠?
어떤 시죠? 그럼 난 아프다 하고 싶으면 I'm sick. 그녀는 아프다 하고 싶으면 sick 하면 되겠죠. She는 is랑 같이 쓰죠. Okay. Sick. Hey, 나의 누이는 독감으로 아파요. With bad cold가 뭘 것 같아요? 독감이겠죠. 됐습니까?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With은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와 함께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배고픈 hungry 어떤 시죠? 계속해서 hungry. 네, 나 배고파. 우리 피자 좀 먹자. Let's eat some pizza. Okay. 그 다음에 뭐뭐도 또한 too. I'm hungry too. I'm tired too. 할 때 써있죠. Okay. 그 어린이는 그 아이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도 마찬가지로 똑똑합니다. The brother. Okay, the kid is smart and his brother is too. Okay, 계속해서 넌 어때 할 때 쓰이죠? How about? Okay, 그래서 이건 어때 하고 싶으면 이건 어때 하고 싶으면 How about this? 하면 되겠죠. 저건 어때 하고 싶으면 How about that? 하면 되겠지. 너는 어때 하고 싶으면 How about you? 이거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저거 어때? How about this? 넌 어떻니? How about you? 됐습니까? Okay, 내가 어떻다 라는 얘기 한 다음에 How about you? 하면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니다 Not Not Okay, 아니요 그는 못생기지 않았어요 No, he is not ugly. Ugly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못생긴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여기에 얘가 없으면 못생겼다고 있으면 못생기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You are ugly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오케이 한번 써먹어보세요. 맞진 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목마른 thirsty 목마른 thirsty 쓰는 방법은 okay, IR이 못했다 or 이거 뭐예요? Bird.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thirsty.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thirsty. Okay. 여기에 were가 보이는데 were는 are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도 있어요. was 같은 것도 있어요. was는 is의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어땠었다 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are 대신에 were 쓴 거예요. hungry, 어떤, thirsty 전부 다 어떤 시죠 둘 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어떻고 그리고 어땠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We were hungry and thirsty. 뭐라고요? We were hungry and thirsty. 오케이 그래서 w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곤한 tired. Tired. Okay.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긴 여행 이후에
그렇지. She felt tired after the long trip.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Well done.